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런 무대에 설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때까지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이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또 무대에 설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께 제일 감사드리고요. 제가 노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레슨을 받고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나서 노래가 잘안될때 집에서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 있었을 때 부모님께서 되게 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뭐 되게 많이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일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4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하게 해주신 저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유학을 생각 중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유학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음악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노래를 더 연구하고 배우고 연습을 좀더 많이 해서 많이 성장을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한 다음에 유학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활동하고 싶습니다.